반갑군. 와, 도장 새거. 이걸. 도장 제거 기획. 근데 지금 골드 없어가지고 여기서 골드 이벤트 나오면은 와 첨탑의 체코리타. 여기 물음표 갈까? 그러면은 불이라도 좀 여기서 일반 몹 잡고. 불사나 상점주. 발놀림 짓고 빨간에 만나면은 빡센디. 하긴 뭐 없는 거보다는 덜 빡세겠죠?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없는 게더 빡세잖아. 상점 주인이 공분을 샀군요. 상점 주인이 말을 띠껍게 하기는 하죠. 튕겨내기 3트인데. 당신 빈털터리? 돈은 없지만 칼은 있지. 죽어라, 하하. 무검. 강화할 거 많다. 스네쿡 이름 저거 등급은 높은데 되게 별 필요 없어 보인다. 라가블린 잡을 준비됐다. 라가블린. 높이 기억 가능하겠지? 갑오징어 싸게 잡는 법. 개꿀팁. 와, 갑오징어 싸다. 뭐야?
구르기 칼질 마무리. 마무리 넣고 단도로 갈까? 정밀 무검. 이거 높이가 안 되겠는데? 실패.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하잖아요. 딱 기프트 던전에 그런 대사가 나오지.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어. 나빴을 수도 있어, 인가? 아니, 근데 생존자랑 튕겨내기 타이밍 진짜 안 좋네. 뭐야, 저게? 아, 제발. 아이, 동네민 졸라 싫다. 아니, 라가블린한테도 그렇게, 이렇게 안 맞았는데. 마린포드님 반갑습니다. 역시 얘네들이 찐 엘리트였어. 와, 엘리트 잡으니까 아드레날린 주는 거 봐. 언제까지요? 지금 막판 중입니다. 독바가 안 나오다니, 무검 하나 더 쓸까? 잠깐만, 보스 옷이 변신 로봇 아니구나. 쫄았네. 잡진 않겠죠. 미션이라고 쉬어? 야근각인가요?
아, 이거는 독고밖에 없잖아. 아, 몰라. 커피 집어. 독도 1,7만 원이요? 드라이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 이거 독보 필요 없겠네. 아, 나 4코스트지? 큰일 났다. 야근 수당. 제비 넣을 만하겠다. 아, 이거 넣어야 될 거 왜 이렇게 많어? 되게 엘리트 몇 마리 못 잡겠는데 이거? 커피도 한잔 해가지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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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엘리트 가는 길로 왔는데. 칼퇴책이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렘린 리더도 괜찮을려나? 독이라서 그렘린 리더가 나을지도? 도플갱어? 아들일까, 발돌림일까? 아들 빠따 주시바. 파워 카드 진짜 알차게 쓰네요. 그럼 2겜만 더 해주세요. 아, 많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후원 감사합니다. 야근! 야근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 야근이다. 수면 연장해군. 22 걸렸다. 뭐야? 아, 실수했구나, 내가. 이제 잠도 못 자는데 체력 15밖에 없네. 도서관 이벤트에서 피라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드 두 장인데 독과 강호 안 해도 괜찮았으려나? 죽나? 죽고 싶지 않아. 쟤네 두 콤비는 패턴 쉽게 뜨면은 되게 쉬운데 그냥 무작정 딜만 우회 넣으면은 와 아드님 있지 않겠습니다. 아드님이라니까 뭐좀 이상한데. 앨리스 가자 그러면은 으아 개노산 그 판단 그 선택 독바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음 턴에 왼쪽 거 잡고 지금 마무리라서 아예 아드가 늦게 나와서 독바 스네코라서 일단 보스 잡을 딜은 충분히 나와.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아, 붕대. 붕대 하시는구나. 엘리트 하나 더 갈까? 독으로 보스 막타 치면은 마리당 1000. 와. 비욘드 하면은 5000. 감사합니다. 무거운 독사 아드 발돌림 제비. 붕대 나왔으니까 관련된 것만 조금 더잘 나오면은. 와, 진짜 세다 근데.
갑자기 딜 떡상했는데? 금강서 도박부네 영액. 영액까지 나왔고 이거는 개 좋은데? 닭걱을 하나 더 쓸까 아니면 다리 걸기를 넣을까? 다걸이 낫겠죠? 아이 근데 닭걱을 칼라서 되게 사람 마음 흔드네. 어차피 딜은 독이 다 넣는데 뭐. 공포나 다리 걸기 아니면 아드 정도? 지금 마무리 위주라서 네, 벌집보다는 엄마 저거 이 페이지 때는 어떡하지? 과연 높이력이 될까? 됐네요. 다행입니다. 예스. 환살. 환살 에반가? 에바에 잘하신지. 환살 강화까지 해야 되는데. 붕대 있으니까 차라리 작도나 처분이 낫겠다. 라면 머블레님 반갑습니다. 판도흐라. 망단 나왔다. 불격 나온 것도 좋네요. 수비 비율이 깨졌어. 근데 어차피 수비 카드 많이 있었어가지고 아예 파워 많은 거 알고 귀신같이 까마귀 나오는 거다. 파워 냄새 맡고 왔죠?
냄새 맡고 왔잖아. 아, 둘다 싫어. 둘다 싫어, 제발. 그게 나오면 좋겠네요. 아들 터졌어? 파워카드 이렇게 많은 덱으로 상대하기 쉬운 조합이 아니었네요. 와, 이건 좀 세다. 신성? 순수로 몸부림이나 지울까? 아, 이건 신성이 낫겠다. 엘리트 잡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파워카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까만 잡지? 그러고 이제 망단도 뿌리구나. 고개가 나와야 되는데. 고개 안 나오겠죠? 제 작은 희망.
신성 덕분에 덱 파워는 확실히 많이 올랐네요. 이제 딱 히까마기한테 딜 걱정은 없는데. 오예. 이 정도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물론 보스전이 아니면 걱정이 되지만요. 아니, 잠깐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잡을 줄 알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뭐야, 나 독버도 안 걸렸었어? 내가 쓴 무건만 두 장인데 이거 어떻게 잡냐? 생각보다 빨리 잡네요. 건무 딱이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집중 넣을까? 그 미친 점둥이 포션 없었으면 죽었네. 아, 얘네들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걸 귀지삐가 해냅니다. 아니, 보게 진짜 졸라 빨리도 나오시네요.
구르기? 어? 감사합니다, 센세. 이건 진짜 좋았다. 불격 한 장 빼도 되겠죠? 역시 실력 게임이다. 역시 실력 게임이다. 어차피 녹색은 못했네. 고개는 언제 나오냐. 신성 빨리 나온 건 좋은데 고개가 이제야 나오네. 아니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불격 버리자. 아니 이런 가벼운 수순을. 이제는 뭐 다 했네요. 좋았다. 초반에 살짝 말린 것 같기는 하지만 별 문제가 안 되는군요. 나와라 마무리. 야, 나오라고. 아니? 미친 게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어흑, 엘리트는 못 잡았지만. 아, 근데 신성 나오고부터 가뿐하됐어. 역시 신성. 신성, 신성 7. 그리고 고개는 진즉에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거 너무 늦게 나왔어. 망할 것. 붕대 나오고 나서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모아이 이벤트 없었으면 죽기는 했겠네요.